1313 챌린지 오후 13시, 예, 13시, 1시 주간 기준 13% 수익률 달성 저희가 시원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챌린지 포트에 종목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세 종목을 리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자, 어제 아군의 음봉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앵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이거 목표가 상향시켜도 됩니까? 추가적으로 먹을 거리가 있다면 목표가 상승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만 원 추가적으로 좀 더. 자신감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말 그대로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항암제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 기존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대감으로 먼저 6개월 동안에 좀 아웃퍼폼 한 이후에 좀 세론봉이 좀 세론 뉴스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세론이 좀 나오는 경우 많은데 자 이번에 유한양행은 전혀 그렇지 않죠.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른 것이 없이 오히려 더 좀 거북이처럼 좀 움직이다가 이번에 이 갭상승 이후에 자 오늘 승인 이후에 오히려 갭상승 음봉을 맞고 그 다음 날 지지캔들에 오히려 더 이 8월 23일 금요일장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겠는데 이 자리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한이 맺히듯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여파와 함께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모습과 함께 하고 또 폐암학회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항암제 최초 승인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가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1조 원은요. 앞으로 들어오는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에 있어가지고 너무 싸다. 아직까지 싸다.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유한양행 랭라자 FDA 승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주가율은 보니까 21일부터 지난달입니다. 어제 살짝 눌린 것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셨고 게다가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 목표가 저희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16만 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편입된 챌린지 종목 두 종목 항공주에서 뽑으셨습니다. 큰 종목, 작은 종목,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TA항공, 이것도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자, 형과 동생을 데려왔는데 둘 다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봉의 음봉이라는 거죠. 자, 항공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가 여러분들 밸류로 뒤따라오는 것 중에 직접적인 것은 항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말 그대로 대한항공은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변동이 되면 약 280억 정도의 외환 평가 손익이 발생할 정도로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률이 환율이 100원 떨어진다면 2,800억 정도 온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지금 리스 비용, 자 비행기 이제 이 항공사들은 경유의 이제 경유, 자 유류비는 리스 경유비, 유류비와 그리고 리스비는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달 어찌 보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그리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은근슬쩍 슬금슬금씩 들어오는 이유가 추가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단봉입니다. 자, 5일선 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캔들을 보시게 되면 도치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동평균선 엉덩이 밑에 모두 다 있습니다. 자, 1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22선 눌림목 주지도 않고 현재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소화를 하고 있다, 손바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TA 항공입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시 20분이나 30분 정도에 좀 추가적인 외국인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방송 들어갈 때만 해도 단봉에 망치였는데
있었는데 좀 밀렸습니다. 자, 그린 후에 한 2시쯤 우리 방송이 끝날 때쯤에 자, 이 5일선에 걸치면서 끝났고 오늘 출발을 개파락에 호가 두 개를 자, 먹고 아, 던지고 출발을 했는데 단봉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자, 여기에 들어가시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이 메이저 물량은 현재 환율 수혜라는 걸 알고 들어가고 있고 특히 TW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유럽 4개 노선을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의 운수권 확보를 통해 가지고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영업이익이 과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313 챌린지가 어찌 보면 단기적 또 관점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도 좋지만은 스윙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종목으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기존에는 좀 개똥이 같은 좀 밉상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셨다면 이제는 옥동자 같은 자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이 탄력이 큰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우량한 종목들도 종목에 들어가 넣어놓자라는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아직까지 유효하고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비행기인 대한항공, 작은 비행기인 TA항공 네. 어제 챌린지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 종목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이거 이제 아군의 음봉으로 네. 예,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군의 음봉 이후에 시원한 양봉의 기둥을 뿜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1313 챌린지 포트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또 편입될 종목이 기다려지는데요. 예. 예. 첫 번째 종목은요? 자, 두 개 네.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두 개 종목은 자, 알테오젠과. 알테오젠.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1위 되찾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알테오젠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자,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좀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 드리자면 자, 무엇보다도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재밌는 일화를 좀 알려드리면 자 과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코스닥 1위 종목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1위 되고 나서요. 바로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따라오르면서 이 기간이 그게 한 2년 6개월, 2년 7개월 정도 끌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과거의 셀트리온이 1등이 되면 2등 종목도 바이오,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가 거의 1년에서 2년 가까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로 머물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이 프로그램 상품들, 그리고 ETF 상품들이 모두 다 몰려서 좀 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이 17조 4천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잠깐 보겠습니다. 아,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17조 2천억입니다. 17조 1,934억인데 현재 두 개 종목의 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 본질적 이유는 뭐냐? 역배열과 정배열입니다. 현재 흘러내리고 있는 역배열과 지금 우상향 패턴에 악성 매물이 없는 두 개의 종목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지금 한 2천억밖에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상향 패턴에 악성 매물이 없는 우상향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배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가 된다면 2위, 3위, 4위까지도 우후죽순으로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에 있는 학회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 특히나 9월 달에는 임상 3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ADC 쪽에 SC 쪽도 여러분들 노릴 수 있고 특히나 알토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러 가지의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의 SC까지도 진행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7년과 2028년도에 멀티를 지금 현재 선 반영 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더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은 현재 알테오젠으로 큰 수익을 한 번쯤 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2년 뒤 여러분도 아시 2년 뒤, 3년 뒤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지금 1조에서 1조 5천억 생각하고 있죠. 자, 마일스톤과 이 로열티를 계산하는 가격대가 2028년에서 2020
2027년에 2028년도에 1조 5천억의 평균 단가가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알테오젠은 17조 너무 저렴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우상향 패턴이 났던 게 지금 현재까지 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 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9월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키트루다의 3상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이제 말 되기 전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이 자금에 몰리는 쪽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굳히고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 그것은 알테오젠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피아 주사 SC 주사 변경의 플랫폼 기술 이전 그리고 하반기 기술 이전 한 건 더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조는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표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35만보다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에 그리고 손절가 30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 52주 최고가 찍은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은 기세, 상승할 수 있는 추세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온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주도 업종,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챌린지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제가 섹터를 보면서 네.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종목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종의 전체적으로 업종별, 종목별로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현재 상반기에 상반기에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강했던 섹터 중에 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상향 패턴이 다수가 좀 나고 있는 쪽이 화장품 쪽입니다. 오늘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20일선을 먹고 있거든요. 자, 어제 갭상승의 도치 그리고 오늘 20일선 골드 크로스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면 실리콘트도 오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첫날입니다. 자, 눌려 있다가 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이 J자 커브, 나이키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여러분도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갭상승의 도치가 나왔죠. 전 고점에서 갭상승의 도치라는 것은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십자의 도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걸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추세의 종목들이 살아있는 쪽이 화장품이 의외로 정말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에 강했었던 K전력과 K퓨드는 대부분이 꺾여가지고 지금 현재 세르몽을 맡고 있는 반면에 화장품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이 종목 챌린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로 들어온 이유가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신고가 흐름에 악성 매물이 전혀 없는 어제 장대 양봉과 오늘의 역망치 단봉의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일 아래 꼬리가 달리는 단봉이 나온다면 아군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요즘 지독한 시장이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절대 안 가는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신고가의 종목들 그리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한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어야 되는 아주 지독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의 양 섹터의 주도 종목을 오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래서 목표가는 오늘 추가적인 이 예전에는 9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써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드를 둬서 10만 원과 손절가 7만 원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보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1위 되찾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두 종목을 1313 챌린지에 반영했다라는 거는 강조해 주셨다시피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챌린지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넣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정 파트너님 오늘 네. 이 마켓나우 3부 방송 끝나고 예.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네. 많은 성원이 또 있고 저 이 이데일리 측으로도 이 회사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전화가 와서 왜 오후 방송 안 하냐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좀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뛰어가 가지고 2시부터 진행하고요. 그리고 매일 이런 방송을 이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당일의 수급 랭킹 5 종목을 가지고 수급으로 만들어진 골드크로스라는 주제와 함께 자 오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골드크로스 그것은 골드크로스를 만들 때 개인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을 매수로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탑5 종목을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노트북입니다.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을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나와서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인 랭킹 탑5라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3 챌린지로 여러분의 그 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